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기도하는 자들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과부들의 가신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우선이냐, 심신 기도가 우선이냐, 눈박을 펼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심신 기도도 중요합니다. 심신 기도가 자신의 마음을 돈독히 하고 가정을 성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심신 기도가 과해서 자신이 기도해야 할 시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할 시간인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하면 박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빼놓지 않고 심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생활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만 거룩하고 나만 특이한 것 맛보고 나만 영성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 하느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지 않기에 세상에 푹 빠져서 살기에 하느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위를 밝히는 빛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히 자극을 줍니다. 성령은 시끄럽지 않으나 악령은 시끄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성령은 언제 기도하고 언제 움직이고 언제 감동을 주는지 부드러운 미풍같이 살며시 다가옵니다. 나도 닮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는 유혹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평화로이 지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